안녕하세요, 문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그렸던 움직이는 아기 제작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평소 이모티콘과는 다른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답니다. 처음엔 메인으로 삼을 아기 디자인을 위해 다양하게 스케치를 해봤어요. 그러는 동시에 움직임 테스트도 같이 했죠. 자세 하나하나를 그려서 이었을 때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움직이는 그림은 이렇게 조물조물 꾸물꾸물한 느낌이 꼭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림의 생동감이 살아나는 느낌이 물씬 나거든요. 다만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추가로 듭니다. 스케치를 발전시켜 1에서 40주 차의 아기들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개구장이 인상이라 조금 순하고 얌전한 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움직임 계획도 함께 생각해 두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꼬물꼬물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그림은 같은 자세를 3장 그려서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단순하게 멈춰있는 자세는 3장만 그리면 문제가 없었지만 움직임이 입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필요한 각도와 장면들을 하나하나 그려줘야 했어요. 이건 모션을 잘 만들어주는 어떤 툴도 해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다 그려주었습니다. 완료된 그림은 공유해서 PSD로 내보내기를 눌러서 포토샵 파일로 컴퓨터에 보내겠습니다. 포토샵으로 열어서 레이어들이 잘 넘어왔는지 확인합니다. 투명 배경 PNG로 따로따로 저장을 해줘요. 이렇게 저장이 되었다면 움직임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라는 모션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요. 사실 저도 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정말 단순한 기능밖에 사용할 줄 모릅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봤죠. 짧게 만들어진 소스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길게 러닝 타임에 맞춰서 늘리고 모두 합하면 이렇게 꼬물꼬물한 느낌의 아기 그림이 완성됩니다. 접었다 펴기만 하면 되는 다리는 이렇게 퍼펫툴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넣었어요. 하지만 퍼펫툴은 지나치게 많은 움직임을 주면 이렇게 그림이 망가져서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까지 살짝 움직임을 준다면 기본적인 아기 이미지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기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둥실둥실한 느낌을 주고 공기방울을 그려서 추가했어요. GIF로 저장할 필요가 있어서 무손실로 영상 파일을 만든 후에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GIF로 저장을 했습니다. GIF로 변환 저장은 포토샵이 가장 퀄리티가 좋고 색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오늘은 제가 쉽게 그리던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 어려운 방법으로 움직이는 일러스트를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재미가 있으셨나요? 저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